국방님하고 얘기는 잘했나? 무슨 물을 그렇게 마시나? 물도 그렇게 먹으면 체해. 나가요. 서방님 생각은 어떠신가? 민서로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? 나가란 소리 못 들었어요? 현서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엿한 집안의 장손인데 회사 좀 물려받으면 어떤가? 남의 자식 명줄일까 걱정 말고 동서는 동서 자식이나 챙겨. 아무려면 대학도 골프를 밀어넣은 민서만 못할까? 민서도 그렇긴 하다. 온 집안 씻고 누굴 닮아도 머리 나쁘단 소린 안 들었을 텐데 하필 그건 누굴 닮아가지고. 말 다 했어요? 다 했어. 꼴값을 하고 있네 진짜. 주제도 모르고. 그냥 거기 두면 치울 텐데. 참, 못 본 척 하세요. 어른들 하시면 걱정하세요. 식구들 안 보는 데서 저 사람 형수님께 이렇게 했던 겁니까 그동안?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. 동서 입장에서도 날 형님으로 생각하기는 좀 그렇겠죠. 제대로 결혼도 못하고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. 얹혀 살아요? 어쨌든 저를 봐서 못 본 척 참으세요. 서방님.